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의 채팅창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슈카 백수론으로 지금 채팅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백수는 아니고요. 백수는 아니고 자영업자 정도의 그 직업은 갖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이종용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올해 네. 철강 업종이 연초 시작부터 좀 뜨끈뜨끈합니다. 아,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서 철강 NFT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지금 기분이 좋으신 겁니까? 아, 그럼요. 작년에 주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다들 죽을 쓰고 있었는데 연초에 또 반등을 또 해주니까 작년에도 연초에 예. 뭐 포스코 좀 좋았다가 중반까지 그렇죠. 5월 달까지 좋다가 예. 뭐 5월 중반부터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죠. 올해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예. 올해는 저는 일단 한 3분기 정도까지 네. 되게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좋다. 네네. 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 2021년도 뭐 철강 피처널 네. 업황 이제 리뷰 해주시고 이제 좀 네네네. 앞에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네. 연초까지는 작년에 네. 철강 업종 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습니다. 근데 5월 12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고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는 쭉 흘러내렸어요. 네. 그래서 포스코도 주가가 한 40만 원을 넘었다가 뭐 20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할 네. 어우, 정도로 잘 보는 것 같네요. 상당히 좀 철강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되게 암울했었고요. 그 제가 한 작년 요맘때쯤 나와가지고 철강주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또 3프로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철강주는 무조건 철강 가격이랑 같이 보고 투자해야 된다. 실적이랑 같이 보고 투자하면은 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올해 그 철강 업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었거든요. 뭐 작년에도 엄청 좋고 올해도 엄청 작년에 예, 작년에 예, 엄청나게 예. 좋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다들 그 실적이 되게 좋아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너무 높다라고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실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 중국 철강 가격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변수인데 네. 그 중국 철강 가격이 5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하락 반전했기 때문에 그 주가도 이제 같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철강 업종이나 비철 업종 투자를 하려면 네. 결국 원자재 가격을 좀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네네네. 이 원자재 업황은 좀 뭐 어떻게 진행될 걸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뭐 그 그림을 좀 가져와서 그걸로 네.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어찌 보면 철강 업종은 상당히 좀 투자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쉽습니까? 네,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고 재미보기 쉽지 않던데. 아니,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알려드린 예, 예. 그 원리만 하시면은 네, 쉬운 원리. 네, 아주 제가 또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업황 간단하게 요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예, 예. 작년에 그 철강 가격과 구리 가격,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철강 업종 비철금 그 업종의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열연 가격과 LME 구리 가격은 그 5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이죠. 예, 작년입니다. 예. 아, 작년이죠. 예,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하락 반전을 했고요. 보시면 작년에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뭐 철강이나 구리 가격이나 뭐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 올라갔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와 슈퍼 사이클이다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두 가지 변수가 딱 생겼습니다. 네. 하나가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천연가스도 막 석탄도 막 뭐라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석탄은 예. 이제 하반기에 주로 통제가 됐던 원자재 중에 하나고요. 상반기에는 그 철강하고 비철금속 이런 것들, 철강석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했거든요. 가격 통제를. 예, 네. 예. 그 배경이 뭐냐면 5월 달에 이제 중국 4월 PPI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이게 너무 높게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가 높았다는 예,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약간 경기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게 어쨌든 5월 달에 조정을 받았던 트리거였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가 이제
그 2분기부터 조금씩 슬로우 다운 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수요 우려가 이제 생겼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국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난번에도 이제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강하고 비철은 전 세계 수요의 50% 이상을 중국이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등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이나 인도 비중이 10%도 안 되거든요. 대단하네요, 중국.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강을 뭐 흡수합니까? 예. 중국이 그냥 거의 그 타노스급 수요 예. 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미국도 10%가 안 되는데 혼자 예. 50%를 그러니까 아직도 뭐 공장 건설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제조업이 예. 워낙 발달하고 예. 또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철강하고 비철 수요를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수요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5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예. 아,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도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제가 뭐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네. 그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고 하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나 아시아 쪽의 철강사들 주가보다는 또 미국이 상당히 좋았다. 특히 그러게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철강사라고 할 수 있는 US 스틸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0년 초 대비해서는 거의 뭐 2.5배 정도 주가가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비철금속 회사들 주가도 비슷하거든요. 그 가장 이제 유명한 회사가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구리광산 회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들어서 하는 알코아, 알루미늄 하는 회사 예, 예.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고요. 예.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하반기에도 좀 주가가 좋았는데 알코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 상고 하죠. 예. 뭐 이 정도 이제 추이로 작년에 그랬죠. 네, 업황도 예. 이제 같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그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철강 회사의 주가는 네네. 특히 이제 대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열연 강판 가격을 추정을 하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포스코가 2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원이 넘어가고 3분기에는 3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네. 역대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오히려 훅 빠져버렸습니다.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인데. 네. 예, 예. 그래서 요 그 그림을 제가 자료실에다가 이제 여기 올려 놓을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철강 가격이랑 주가가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완전히 똑같네요. 네, 거의. 그래서 예. 철강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고 같이 이제 재미가 없었다. 이제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는 뭐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미국 철강 가격이랑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 철강 가격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초에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그 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입산 철강재에 대해서 25%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네네.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시작이었는데 네. 그 관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내수 가격들이 좀 다른 글로벌 가격들보다 훨씬 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철강사들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죠. 만약 포스코가 미국 회사였다면은 중국산 철강이 25%의 관세를 붙이고 올라올 테니까 네. 철강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겠고 당연히 네네. 미국 회사들이 네. 미득을 많이 봤다.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거에는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달러 정도였다라고 하면 미국 철강 가격은 2,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철강사들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지만 미국 철강사들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잘났겠죠. 예. 네. 밸류에이션은 비슷하게 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미국 회사 저렇게 올랐는데도 네, 맞습니다. 밸류에이션 싸다. 예. 그러니까 업황이나 실적이 좋아진 만큼 주가가 이제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예. 올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 이 우리 글로벌 투자자들
그 이제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는 뭐 비철 회사 하면은 뭐 고려아연이나 풍산 뭐 요 정도만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알코아 같은 회사들도 얼마든지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들 투자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그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회사는 구리 가격과 거의 주가가 동행하고 네네. 알코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알루미늄이랑 네. 거의 동행하거든요. 거의 뭐 상품 투자네요, 저 정도면.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실적이 얼마 나오냐 이런 거보다는 아,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이 지금 사이클이 올라가는 네. 사이클이냐 내려가는 사이클이냐 사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부분이 예. 투자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간 사이클입니까? 내려간 사이클입니까? 예, 그걸 알아야겠네요. 예,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그 작년에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혹시 그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중국이 막 그런 탄소 배출 규제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철강 산업이 중국 전체 탄소 배출 규제의 한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이 먹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산업의 어떤 탄소 사용량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고 실제로 이제 철강 생산량을 이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전 세계 철강 그 공급 과잉을 유발한 주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예전부터 상당히 이제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생산량이 실제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강 업종을 투자할 때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중국이 생산량을 줄일 테니 가격이 오르지 않겠냐라는 네네. 부분을 보고서 또 투자를 하반기에 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산량을 20% 정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더 하락해버리는 그래서 좀 다들 멘붕에 빠진 그건 또 왜 하락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역시? 그러니까 이게 철강 예. 가격이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수요도 약했다. 맞습니다. 공급도 약했지만 네. 예, 예. 수요가 사실은 더 가격의 방향을 그 결정하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요 내용은 제가 한 1년 전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을 좀 들었었거든요. 예, 예. 공급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수요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쨌든 중국은 생산량을 하반기부터 좀 많이 줄였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중국의 철강 생산량이 정부 통제에 의해서 거의 사상 처음으로 이제 감소를 하기 시작한 첫 해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철강 업종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가야 되는 그 정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올해 네. 전망으로 이제 드디어 올해네요. 네, 넘어가야 네네. 된다라는 거죠. 자, 올해는 그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국 얘기죠. 중국 네, 맞습니다. 예, 예. 이 전 세계 철강 수요의 50% 이상을 쓰고 있는 중국의 수요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 이 중국의 수요는 중국의 경기 모멘텀과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조금씩 좋은 얘기 들리시는 거 금리 인하하겠다, 뭐 완화 정책 피겠다, 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작년 예. 4분기부터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하기 시작했고 또 지준율을 인하했고 또 LPR 금리를 또 내렸고 그러면서 정부가 이제 부양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부양 정책의 강도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제조업 PMI가 또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이번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 얘기는 중국 경기가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중국의 GDP 성장률 차트입니다. 오른쪽 왼쪽이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예. 둘 다 GDP 예, 성장 예, 차트인데 예. 오른쪽이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가져온 예, 차트고요.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가 1분기가 기조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2분기부터 이제 그 기조 효과가 소멸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부양을
조금씩 꺼뜨리기 시작했죠. 긴축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점점 떨어졌고 작년 4분기가 GDP 성장률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아마 지금 3%대 초반으로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 투명하게 그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 컨센서스를 보시면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4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는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림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이 경기 모멘텀과 더불어서 철강과 비철금속의 수요가 살아나는 경기 수요 모멘텀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가격들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팀장님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철금속 업체나 아니면 포스코 같은 철강 업체를 사면은 네. 결론적으로 중국 경기가 4분기에 바닥을 찍고 1분기부터 어떤 부양책으로 인한 효과로 좀 반등할 거다라는 기대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네요. 그러면 기대라기보다는요. 예, 예. 사실 저는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은 중국 경기의 동행 지표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뭐 기대감을 선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냥 동행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변곡점을 정확하게 어떤 뭐 몇 월 이렇게 시점을 예, 찾기는 예.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흐름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냐 아니면 이제 좋아질 수 있냐라는 그 시점 정도를 보고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강주는 사실상 예. 트레이딩으로 그 승부를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사이클의 어떤 방향을 예측을 하고 뭐 최소한 뭐 6개월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국 경기가 조금 회복될 거에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 투자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 올해 상반기부터 올해 한 작년 4분기에 바닥을 찍고 네. 상반기에 조금 올라가서 하반기까지 완성적으로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일단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예, 예. 그 3분기까지 경기가 계속 이제 회복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중국 GDP 분기 GDP 성장률인데 이 GDP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림이거나 QOQ로 올라가는 그림, 지표 자체는 YOY인데요. 방향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면 네. 철강이나 비철금속 가격들도 같이 이제 올라갔던 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과거의 데이터를 예, 보면은.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이제 같이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제 1분기가 GDP 성장률의 정점을 통과하고 2분기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2분기부터서는 비중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철강 업체를.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적이랑 좀 상관없이 수요 모멘텀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작년 4분기가 바닥이고 올해 1분기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니까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그림으로 가야 된다. 이제 네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지금 철강 업체들이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 반등을 해주면은 지금 뭐 밀려 있는 그 격차 네.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싸져 있는 효과도 좀 누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 예. 또 저희가 따로 좀 더 봐야 되는데 네. 그 실적이라는 부분이 앞으로도 과연 좀 나올 수 유지가 될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네, 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좋았고 사실 이러한 실적을 아마 다시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기대는 했지만 주가가 이제 빠지니까 야 이거 얼마나 안 좋게 보길래 이렇게 빠지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까 제가 작년에 있어서 한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바로 중국의 감산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진짜 중국의 이 철강 공급 과잉 해소 이 부분은 10년도 넘은 올드한 스토리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그게 처음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생산도 생산이지만 중국이 이제 수출량을 철강 수출량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중국이 전 세계 철강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네. 근데 중국의 철강 수출 가격이 가장 싸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막 가면서 그 지역의 철강 가격을 이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철강 수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철강사들의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네. 반대로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다른 철강사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 10페이지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그 월간 철강 수출량이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파란색이 중국 월간 수출량인데 많을 때는 올해 거의 한 1,000만 톤 정도씩 수출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연간 철강 수요가 6,000만 톤입니다. 네. 근데 연간 수요가 6,000만 톤인데 중국이 월에 1,000만 톤씩 수출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2015-16년에 수출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이제 좀 줄어들었고 다시 이제 2021년 들어서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때 중국 정부가 수출 억제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네.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 제도가 뭐냐면 중국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증치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출을 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를 다시 냈던 거를 환급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큼의 네.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는 철강 생산해서 밖으로 수출을 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를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계속 이제 배출을 해야 되니까 네. 이거는 이제 시대에 안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수출량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증치세 환급을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수출량이 철강 수출량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중국 외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고요. 그 네. 1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강제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제 나타냈는데요. 과거에 보시면 중국산 철강제 비중이 거의 한 60% 정도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보시면 30%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거의 뭐 2021년에만 해도 68%까지 갔었는데 쫙 내려왔네요. 네, 맞습니다. 순식간에. 네. 예. 그래서 중국 수출량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이제 가격을 중국산보다 이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예. 그 12페이지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중국산과 중국 내수에 있는 가격이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프리미엄 그 프리미엄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중국이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철강 가격을 깎을 수도 있었는데 네. 환급을 안 해주면 중국산 철강 가격도 그만큼부터 비싸지는 네, 효과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밖으로 이제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철강 가격과 중국 내수 철강 가격이 이 격차가 구조적으로 이제 좀 벌어지는 그런 국면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사들의 이익 체력 자체가 과거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확실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2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요게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제 우리나라 대표 이제 철강사들의 영업이익 추이하고 이제 전망치인데요.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역대급의 실적이 네. 이제 나왔던 거고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일부 좀 축소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이전 레벨보다는 확실히 예. 이제 높아진 레벨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2017년, 18년 이때보다는 네. 이제 중국의 네. 그런 어떤 감산 또 네. 친환경 물결, 그 세금 환급에 따른 세금 환급 중지에 따른 어떤 가격 인상 등으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익 체력이 훨씬 좋아졌다. 맞습니다. 돌아오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이익 체력은 되게 높아졌는데 주가는 반영하려다가 중국 철강 가격이 빠지는 바람에 예. 하다 말아버렸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만약에 올해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작년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올해 주가가 반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철강주를 유심히 좀 관심 깊게 상반기에 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코스피가 좀 밀릴 때 네. 포스코가 잘 안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10위 내외 시가총액으로 뭐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또 제 눈을 깜빡깜빡하게 만들었는데 네네네.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보신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올해 3분기까지 좋게 보고 있거든요. 3분기. 예, 예. 네, 3분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 1분기에 좀 투자를 좀 시작해야 되는 시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뭐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고요. 뭐 중국이나 뭐 일본에 있는 철강사들 주가도 뭐 거의 1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실 그 친환경 때문에 팀장님 네. 그 전기 가격도 좀 예전에 보조 많이 해서 전기 엄청나게 싸게 전기를 제공을 해서 네. 저런 뭐 철강이든 뭐든 가격을 낮출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친환경 때문에 전기 가격도 이렇게 공업용으로 좀 싸게 안 해줘서 가격이 좀 오른다 이런 말도 있던데 뭐 그런 건 좀
아,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전기료가. 아, 철강은 주로 그 석탄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그쪽은 또 아닙니까? 전기로는, 전기료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석탄 가격에 그럼 또 약간 영향이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석탄 가격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작년에 뭐 또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 그러다가 이제 좀 빠졌는데,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가 또 석탄 뭐 수출 한 달 동안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또 석탄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가는데, 사실 뭐 철강 주가랑 석탄 가격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예. 중국의 열연 가격과 좀 연관이. 오히려 석탄 가격보다는, 예, 이제 철광석 가격이랑 철광석, 조금 더 연동이, 예, 되고, 석탄 가격이랑은 물론 이제 영향은, 예, 있긴 한데, 그렇게 막 동행하는 모습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측면이 있어 좀 질문 드리는데요. 호주하고 중국하고 철광석 때문에 티격태격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쪽과는 좀 연관이 있나요? 사실 철광석은 못 건드렸고, 아, 예, 그 석탄을 좀 건드렸거든요. 예, 예. 이제 철광석은 호주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예, 아예 그냥 건들지 못했고, 그 조금 이제 의존도가 낮은 석탄을 수입 금지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철광사들 수혜를 좀 입었습니다. 아.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안 쓰니까 호주산 석탄 가격이 작년 상반기에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주산 석탄 의존도가 높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게 사가지고, 작년에 실적이 좋았던 부분이 그 이유도 하나가 아주 좀 일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포스코가 호주산 석탄을 남아 도는 걸 좀 싸게 사서, 그러니까 중국이, 네, 중국이 이제 안 쓰니까 가격이, 예, 호주산 석탄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수혜를 좀 입었던 부분도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또, 네, 말을 팀장님 말을 듣다 보니까, 네, 사야 되나 하는 귀가 또 팔랑팔랑 거리는, 네, 느낌이, 네,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아, 네, 뭐 또 저희 뭐 팁이나 뭐, 네, 약간 전망이나 이렇게 남은 게 혹시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 뭐 사실 요즘에는 국내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고 또 해외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네네. 일단 하나 팁을 드리면, 일단 그 철강주는 국내 주식을 좀 투자하는 거를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 기업들. 네네. 왜냐하면은 작년까지 해서 미국 철강사들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철강 가격이 먼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먼저 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시아 쪽의 철강사들 주가가 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비철금속 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아나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이런 회사들 이제 그 해외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베타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주가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해외 그 비철금속 그 주가는 해외 업체들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팀장님, 그, 네, 미국과 중국이 요즘에 관세 좀 줄이는 얘기를 조금 하고 있던데, 네, 그럼 철강 가격에도 영향을 좀 뭐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철강 쪽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과 사이에 있어서 거래가 거의 없거든요. 아. 이미 그 트럼프가 2018년 초에 무역 확장법 232조 그 관세를 부과하면서 뭐 중국은 이제 거의 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세를 뭐 좀 한다고 해도 그게 뭐 크게 임팩트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이제 포스코 주가 좋고 참, 네, 잘 나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키움증권의 이종용 팀장님이셨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막상 참 투자하기는 쉽지 않고 저희한테 좀 어떻게 보면 손이 잘 안 나가는 주식 중에 하나죠. 우리 좀 무거운 주식들, 비철금속과 제철 이 산업들, 기업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좀 모르는 내용을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이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이 이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중국 GDP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투자해 나가는 게, 아, 이런 회사들은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을 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배움의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광고 보시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입니다. 미스터마켓 2021의 경제 전망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저와 함께해 준 훌륭한 네 분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힘을 합쳐서 미스터마켓 2021을 준비했습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메타버스, NFT 등 저희가 준비한 기업들을 함께 공부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세요.